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죠. 다만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니 그냥 있는 돈 내에서 삶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월세, 전세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만 오피스텔, 원룸, 빌라, 다세대 등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그래도 이들의 꿈은 결국 내가 사는 내 집이죠. 한마디로 내 아파트입니다. 굳이 한국에서는 아파트라는 것이 집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돈은 많지 않지만 내 집은 가지고 싶어서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인 은행의 힘을 빌려 대출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 집을 살 때에는 대출금리가 생각보다 크게 와닿지 않죠. 워낙 큰 돈을 내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 자체만 엄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대출이자를 갚으면서 아, 이게 만만치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 내가 꾸준히 돈을 벌고 지금 내는 원금과 이자보다 계속해서 더 많이 벌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현실로 다가오기도 하죠. 이러니 사람들은 정부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매시장 관망세로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무려 10주째 하락 행진 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꾸준히 감소하던 미분양 주택수는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정부에서 건설사들과 함께 아파트 분양을 제재하면서 분양을 못하게 막았지만 분양을 한번 시작하니 다시 분양한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미분양으로 다시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석 달 연속만 가구를 넘어서며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분양자가 낸 돈으로 금융권에서 받은 PF 대출을 갚는데 준공 이후 미분양이 쌓이면 상환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는 분위기죠. 부실한 PF 대출로 인해서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 사람들은 주머니를 잠그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잠재적 있기는 하나 지금 가격에 구매할 것처럼 보이지 않죠. 사람들은 지금 매매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많이 찾으려 합니다. 큰 돈을 들여서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아파트를 굳이 사지 않겠다는 의지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집값 상승기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소위 영끌족들입니다. 이들은 2023년 지난해 고점에서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빌렸던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무려 10만 건을 넘어 1년 전보다 61% 늘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고령화 탓에 이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감소한 인구 구조적 영향도 있습니다. 지난해 거주지를 옮겨 이사한 인구가 613만 명으로 반세기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은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20대 인구는 계속 줄고 고령 인구는 늘다 보니 이동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체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체감이 슬슬 되려고 하죠. 일단 집을 내놓는데 집이 팔리지 않으니까요. 그저 경제가 좋지 않다고 아파트가 안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찾을 사람이 줄어든 것이죠.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아파트를 모두 매입하거나 분양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 돈이 부족한 사람들만 그저 집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수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집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더 좋은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 시세 차익이 높은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차마 매매 거래를 할 돈이 없어서 월세나 전세로 살아가고 있죠. 인생 쉽지 않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 이들 중 일부는 엄청난 빚을 내어 아파트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금리에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른 아파트 가격이 이 사건의 출발선이었죠. 결국 엄청난 숫자, 즉 100만 명이 넘는 영끌족들이 2021년 고점에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 구매한 아파트에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눈물의 경매행으로 아파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영끌족들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죠. 한 영끌족 중 한 명이 구매했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매입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아파트죠. 8억 4,700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이 사람은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마련했습니다. 2022년 이듬해 5월 매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대부업체에서 총 8억 7,75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에 이르르죠. 사실상 대출로 아파트 매입 비용을 마련한 뒤 대규모 대출을 갚아나가는 영끌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높은 이자 때문에 그리고 떨어진 아파트 가격에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대부업체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죠. 결국 2024년 2월 아파트는 5억 7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하고서 2년이 지난 현재 상황이죠. 2년 동안 열심히 원리금을 갚았을 텐데요. 점점 갚지 못하자 생긴 사건입니다. 결국 뭐 파산이죠. 영끌족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대규모 대출을 또 안고 주택을 매입했지만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버티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기 막차에 올라타면서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과 함께 늘어나는 원리금 부담에 소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2023년, 2024년 경매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모두 집주인이 제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탓에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대출을 무리하게 받은 20대와 30대 영끌족 물건이 경매 시장에 대거 쏟아진 상황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지난해 30대 이하 가계대출 잔액은 514조 5천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28%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40대 28%에 이어 큰 비중이며 50대 25%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30대 이하 청년층 가계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20년 이후죠.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거의 제로금리까지 하향하는 등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왔습니다. 이자 부담이 줄자 20대와 30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한계 수준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결과 부모 세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부채가 늘었죠. 말 그대로 이 젊은 세대가 영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3년이 지난 현재 당시 무리하게 받은 대출이 영끌족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들 영끌족의 숫자는 무려 100만이 넘죠.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2023년,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시너지 아닌 시너지가 나버렸습니다. 2021년 7월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국내 기준금리는 이후 올해 1월 거의 4%까지 10차례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연간 60% 안팎 수준입니다. 대출자 60%가량이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성인 중에 대출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요. 문제는 올해도 잘 못하면 내년도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집값 하락이 전망되면서 영끌족들을 불안케 할 가능성이 높죠. 글로벌 주요국 금리 환경을 주도하는 미국에서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현재에서 인하될 것이라는 철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소식이 영끌족에게는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해도 국내 기준 금리 인하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 않죠. 그냥 한마디로 여전히 금리는 높고 아파트 거래는 잘 안 되고 아파트는 팔아야 하는데 팔리지 않으니 결국 돈 없는 영끌족들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파산 직전이다. 라는 이야기죠. 영끌족에게는 앞으로 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역시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죠.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